6월 5일 수요일 블록미디어 업계 주요 뉴스입니다. 애플이 개발자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암호화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프레임워크인 크립토킷을 발표했습니다. 새롭게 출시될 아이폰에 암호화폐 지갑이 제공될 수 있다는 기대감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애플이 공개한 업데이트 자료에 따르면 크립토킷은 개발자에게 암호화 기능을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게 됩니다. 개발자들은 크립토킷을 사용해 디지털 사명을 만들고 평가한 뒤 키 교환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프랑스의 블록체인 기업 돔레이더가 주식 토큰을 발행하며 자본금 유치를 시작했습니다. 프랑스는 작년 12월 관련 법령을 발표하며 세계 최초로 유가증권을 블록체인에 등록할 수 있는 국가가 된 바 있습니다. 프랑스 재무장관과 디지털 담당 국무장관은 지난 4월 파리 블록체인 주간에서 프랑스가 블록체인을 위한 유럽 최초의 기술 중심지가 되길 원한다는 바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내 대표 블록체인 프로젝트 아이콘이 블록체인 핀테크 기업 체인 파트너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으로 아이콘과 체인 파트너스는 체인 파트너스의 자체 암호화폐 거래소 데이빗에 아이콘 암호화폐 및 아이콘 D앱의 토큰 상장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트래빗 이용자 27인은 법무법인 광화를 통해 트래빗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노노스의 대표와 주요 임원진을 상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자본금 2천만 원인 주식회사 노노스는 자본금 20억인 주식회사 트래빗을 지난 4월 흡수합병해 주식회사 노노스로 합병 절차를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노노스는 합병 절차를 끝낸 직후인 지난달 7일 거래소 운영상 어려움이 커져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신지은이었습니다.